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파티의 맛과 멋을 더하는 덴마크 잉 파티 치즈 망고 앤 파인애플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심큼한 치즈에 파인애플과 망고, 뭐 크림치즈이 들어가 있고요. 간편한 플랭이 뭐 시크릿에 되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정가가 요게 5,000원짜리인데 반값에서 반값인데도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비싸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 영양분도 가렸어. 자, 영양성분 대충 보시게 되면 나트륨이 한 33%, 당류는 9g 정도, 그다음에 지방 46, 포화지방이 93. 영양성분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당류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좀뭐 맛을 내기 위해서인 것 같고, 동원 FMB에서 제조하고요. 덴마크산 치즈를 이용한 것 같은데, 동원이라는 이름은 싹 빼버리는 것 같네. 자, 여기 동원이라고 돼 있구나. 자, 안을 열어 보시게 되면 뭐야? 천하장사. 천하장사의 그 작은 거 길인데, 두께는 좀 살짝 두껍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가위가 어딨냐? 가위바위보. 자, 가위로 자르면 되려나? 뭘 알아야지. 뭐, 과자 같은 데 먹는다고 그러는데. 자, 까서 한번 먹어봅시다. 자, 비싼 치즈도 한번 이렇게 먹어보는 거죠. 자, 이건 좀 왠지 좀 칼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자, 그냥. 자, 요렇게 잘라지는 듯한 치즈고요. 치즈가 좀그저 저번에 그 제주 뭐 치즈여가지고 모짜렐라 치즈 비슷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약간 좀 찰흙 같은 느낌이고요. 향은 거의 안 납니다. 자, 여기 뭐 망고 과일 같은 거 들어있는데, 요거 말고 뭐 견과류 같은 거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뜯어서. 자, 과일이 들어간 치즈라. 전반적으로 크림치즈 맛인데, 이 안에서 뭐 이렇게 알갱이들 씹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네. 기존에 먹어본 거랑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요거 자체로 썰어갖고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자 같은 데 넣어서 뭐좀 먹어도 좋다는데, 과자 한번 갖고 와서 먹어봐야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네. 피자 과자를 갖고 왔는데요. 아이, 칼안 갖고 와서 그냥 손으로 합시다. 담비스답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 과자랑 먹으면 뭐그 맛은 그 맛이겠죠. 그 맛이 있긴 그 맛인데, 여기 나름 괜찮네. 그 여기 좀 부드러운 크림치즈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과자의 바삭한 감이 들어가가지고, 자, 브레첼하고 같이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게 되면, 어우, 누가 보면 야뭐 과자 사이에다 감자 넣냐 그럴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과자가 위에 식감하고 아래 식감하고도 다르니까. 으아, 부러졌다. 자,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놓으셔가지고 반찬이 된다. 이거 뭐저 저기 맥주나 양주 안주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요거 이쁘게 잘라 놓으셔가지고 이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근데 뭐 양주 먹을 일로, 양주나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양주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비싸서 못 먹는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겉보기에는 좀 무슨 감자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아주 그냥 독특한 느낌이고요. 맛있긴 한데, 저거 5,000원 주고 사서 먹으래 보니까 아깝다. 천하장사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따 해서 먹으면 좋을까? 아, 김 한번 싸서 먹어봐야겠다. 이쁘게 자르려고 칼로 시도했는데, 요게 좀 치즈인데, 아까 보셨지, 크림치즈 좀 그런 부드러운 거여서 좀 잘은 안 쓰러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칼이 좀덜 들었나? 좀 날카로운 칼로 쓰셔야 될것 같고요.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서 먹으면 꽤 맛있죠. 물론 이게 이렇게 좀 덧붙어 있는 건 빼자. 고급스럽게 먹어야지, 비싼 건데.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드셔봅시다. 자,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치즈들이 송송 나오는데, 씹히는 맛이 어떨까요? 그것도 뭐 그냥 간간하니 괜찮긴 한데,
크림치즈하고 이렇게 궁합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과자 쪽에도 좋은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무슨 뭐 파티를 하시거나 뭐 제목처럼 아니면 무슨 뭐 그냥 독특한 치즈 크림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우 맛있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기대만 한번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파티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